지난 주일은 2019년 부활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정시키는 가장 큰 뒷받침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고. 동시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역동적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부활 주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요. 그것은 곧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존재를 설명하고 교회는 부활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한 세대 그리고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는 창립 45주년을 맞아서 올바른 교회관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바울 선생이 2년 반을 눈물과 기도로 말씀을 가르치며 세운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착심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하는 시간을 어, 보냈는데요. 어쩌면 앞으로 다시는 얼굴을 육신으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눈물에 전송을 하는 장면을 보면 바울과 예배소 교회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소 교회 교인들과 헤어지고 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되어 로마에 압송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오늘 잠깐 들여다보면 바울은 오늘 이 편지 예배서 1장 1절부터 서문에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개시의 영어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설교자로 세운 장로가 있었고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로 2장을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는 매우 신앙 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신앙의 잘못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오류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마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철 목사님이 쓴 해복의 목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한국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구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 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는 뭐 만남이 없고 소통이 없으면 잘 알지 못하죠. 저희 여러분들이 저 앉아 계신 분 가운데에 저분은 잘 알지만 저분은 잘 알지 못한다는 분 계시죠? 왜 알지 못하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교, 교제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듣는 말씀과, 찬송을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시죠. 모든 것이 다내 중심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예배 행위가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니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나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드림을 도와야 내가 듣고,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것일까? 19절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20절이네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알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교회를 향하여 능력을 힘입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죠? 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우리도 살릴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20절에 이바은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오른편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겠죠? 21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앉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바라게 두르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천상과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등하심을 우리는 알죠. 천하와 천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경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미어심 앞에 자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찬양을 해도 내 자랑을 위해 찬양하고, 경외한다고 해도 벌을 받을까봐 경애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선생이 우리가 알아야 할또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상,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에 앉아 만물을 그발 아래에 두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교회 같지 않아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너무 허약해요. 사단이 와서 조금만 흔들면 그냥 마치 여리고승치로 와라라 무너지고 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왜 그러죠? 저는 그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학자이며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때는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타임지에 선정되게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가서 특강을 하는, 어, 특강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갔는데요. 한국교에 던지는 도전적인 말이 어, 한국의 기독 언론사, 한 기독 언론사를 통해서 어, 보도하고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결핍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너무 많은 것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집회 참여해 보면 도대체 성경이나 예수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대에서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에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갖느라고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넷 교수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이미 있는 예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주장한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은 현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비유하자면 뿌리는 본질이고, 가지와 열매는 현상입니다. 뿌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줬다고 한다면 다이아몬드 반지는 현상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만 우리는 반지에게만 감동하잖아요. 남편이 준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질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잃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축복, 병 고침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급격한 교회 세속화를 가져왔고요. 기독교를 가장 저급한 종교로 타락시킨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을 쫓아가면 현상은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현상을 쫓아, 아리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초자 이능역사는요 가짜이거나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생을 이룬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영생이라고 하니까 아, 여기 땅에서 믿음 생활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겠지.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벌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여기서는 마음껏 즐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면 더 좋지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영생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음 우리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살아있는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허약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기독교가 많은 뭐 것이 잘 몰라요. 복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해석자가 되야 됩니다. 뭐 이를 문자적으로 언어로 설명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십자가가 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이 있죠? 리디메 처치에서 사역하시는 분.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패배를 통해 승리하시고, 약함과 성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모든 것을 내의 줌으로 부유해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하셨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셨던 거예요. 약해졌을 때 힘을 얻었고요. 승길때 가장 높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고 교회가 국가의 중심에 있을 때에 강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부패했고요. 지도자는 타락했습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변방에서 가장 약할 때에 교회는 가장 강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예배를 잘 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찬양을 잘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 섬균과 겸손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세속적 야망과 세상적인 인기에 영합해서 자신의 주의를 높이려고 다툼이 벌어을때 그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교회가 약한 것은요, 허약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니 콜링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요. 누구를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르는 사람이 없죠? 반드시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홍영표 집사님께 집사님을 불러놓고 집사님 다가와서 왜요? 그럼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싱거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지? 무엇 때문에? 그러니 교회가 너무나 허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만백성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이 일은 세상에 살수 없는 교회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은 침묵도 할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수 있습니다. 교육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바로 교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캔사스주 로이드시에 가면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부활의 교회가 있습니다. 출석 성도가 만 명이고요 매주 100명씩 새로 등록한 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예배 참석하는 이는만 해도 1,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는 장례식장을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어 개척했다고 하는데요 슬픔과 죽음이 있는 곳에 희망과 부활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활교회라고 짓고 시작했습니다 헬덴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기 앞서 스스로 세 가지 물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세 번째로 사람들은 왜이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를 그렇게 묻고 시작했답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만약 제게 이와 같은 질문이 던져든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 이후로 절대 진리는 사라지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게 될 때.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삶을 즐기는 분들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영적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왜 교회가 필요하죠?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런 필요한가? 교회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필립 양스가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는요, 교회 생활을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인간의 절박한 사정을 돌아봐주는 작지만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주택가의 작은 교회는 특별한 게 없었다. 예배도 별반 활력적이지 못했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만저만 정도였다. 그러나 한 사람, 데보라 베이처에게는 교회가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데보라는 데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에게 부양해야 될내 네 아이와 초라한 방한 칸, 그한 칸만이 짐처럼 남아 있었다. 데보라는 버림을 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리는 것 외에도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천장에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는 꾸정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정말. 누군가 장기간 돌아봐 주어야 했다. 그러자 그 작은 교회는 약 20명의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나섰다. 그들은 돌아가며 대보라의 아기를 돌봐줬고, 칠을 다시 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새로운 일을 가르쳤다. 형편이 능력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고 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 교인들이 마련해 준 목발에 의지해 걸어 다녔다. 그러면서 이 필리비안시라고 하는 저자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에게 불임받은 데보라와 같은 여인들, 고향 인도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급을 보내는 고달픈 여인, 음란물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해 실험에 겨운 남자, 근육병에 걸려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야만 성찬대 앞으로 나오는 안타까운 처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구제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성교와 구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도 헌신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합니다. 간혹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잔스다트 목사님은 이와 같은 사람은 변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 예루살렘도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교회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제로 오염되었던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 떨어져 살수 없습니다. 머리가 왕관을 쓰면 몸도 그 영광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왕의 의복을 입게 됩니다. 만백성 교회가 45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른 예수 그리스를 머리로 둔 부활교회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십자가를 세워야 하며 부르심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쓰신 그리스의 몸으로서 영광의 빛나는 옷을 입은 교회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입은 주의 몸된 만백성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